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5년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.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.04% 하락했습니다.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주째 하락했지만 이 업체의 조사에서 가격이 떨어진 건 2012년 7월 1주차 이후 처음입니다. 강동구의 전셋값이 마이너스 0.72%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, 서초와 양천, 서대문구가 각각 0.09% 하락했습니다. 비수기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만기를 앞둔 갭 투자자들의 전세 물건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하락했습니다. 신도시와 경기 인천 전셋값도 각각 0.03%, 0.04% 하락했습니다.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.25% 올랐습니다. 그러나 오름폭은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